아웃. 네.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엔토스 밀러. 네네네. 또 맥주 하면 역시 밀러죠. 밀러죠. 네네네. 갑니다. 체력 한번 살짝 채워주고요. 네. 네, 뭐 공공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럼요. 언제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아직 좀. 아, 좀 남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이미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너야. 어때요, 선배로서? 네? 미리 하시니까 어때요? 축가는 누구로 할까요? 좀 편한가요? 아, 축가는 누구로 할까요? 네?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축가는, 축가하면 역시 또 우리 축구 가수. 우리 아싸 오랑나비의 김은국 씨죠. 흥국영 말하는 축가 가수가 없어요. 그럼요. 축구와 가수를 합쳤을 때 떠오르는 우리 흥국영이죠. 흥국영이죠. 네. 그 옆에 백댄서로 이정희제. 그렇죠. 춤추고. 그리고 뭐 기왕 하는 김에 결혼도 했겠다. 흥국생명에. 가 오셔야 돼. 오셔야 돼. 봄도 네, 같이 들어주세요. 아, 또 오셔야죠. 오셔야 돼요. 자꾸 정치하시려고 하는데. 네네네. 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LOL에서 정치하지 마세요. 그럼요. 흥국영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패배 인정하시고 리포트 할 건 리포트 하시고. 네. 베인은 뭐 저만 봐도 그냥 칼에 베인 것처럼. 아, 깜짝 놀라지 베인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 자꾸 움직임 날렵해요. 아, 그럼요. 어유, 1초에 무려 30회. 그룹. 눈치채셨습니까? 이 칼날이 어 이거 어. 아, 장미 칼이라뇨. 어디다 들이대 장미 칼을. 그러니까. 근데 뭐 드래곤이나 먹죠? 또 카몬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아, 나와 있네. 기다렸네. 네. 아, 일부러 안 타신 거죠? 네, 그렇죠. 강타 타이밍은 딱 재기 위해서 지금이죠. 이렇게 극적으로. 야! 일부러 강타잼. 그리고 그 결과 리신이 이렇게 낚이게 됐죠. 이야, 완벽하네요. 네, 그럼요. 완벽이죠. 이게 모든 게 계산된 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어제 인천 계산동에서 네네. 계산하고 오셨죠? 그렇죠. 얼마 계산하셨어요? 제가 신용카드로 현칠카고. 현칠카고로. 아, 그렇죠. 여자친구가 보고 계시지 않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누구랑? 아, 제가 세 분이서? 제가 결제를 했을 뿐. 세 분이서? 실제 간 건 인드라. 아까 세 분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세 분 아니고? 아, 현칠카고에 세 명 안 되죠. 아, 세 분 안 돼요? 네네. 송창수랑 인드라 둘이. 세 분 아니군요. 네네. 세 분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세 분은 안마. 아, 안마, 안마. 아, 그냥 삭제됐어요. 터졌어요, 블라디미르. 뭔가 체력이 많아 보였었는데. 안 되는 거죠. 야, 미는 거예요, 그냥. 밀어 제끼는 거예요. 제껴버려 그냥. 제껴버려. 아, 제껴버려 그냥. 제껴버려 몸 대. Check it out. Check it out now. Coming out now. So copy now. 이야, 이런 센스까지. 아, 그럼요. 삼성 노트북 센스도 올고갈 만한. 그럼요. 신민아 씨가 이거에 반해서 또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었던 그런 일화가 있죠. 아, 그 신민아가. 그 제가 아. 이제 또 신민아 씨와 함께 성남 일화에 가서. 축구 응원을 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좋은 일화네요. 그럼요. 이야, 그런 일화가 또 있어. 그래서 요즘에 성남 일화가 네네. 날아다니는군요. 그렇죠. 또 사시는 곳이 분당이시잖아요. 그렇죠. 분당과 성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네. 마치 축구계 펠레 같은 존재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빗돌 여자친구가 네네. 내가 자꾸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신민아 펠레 안 펠레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아, 이거 또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제가 쑥스러운데요.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워요. 네네네. 너무 무서워요. 그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펠레 저주. 그렇죠. 그래서 자꾸 펠레가 저준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펠레 저주. 그러니까는 말파이트는 이제 말하죠. 펠레는 저주, 블루는 나주. 그렇죠. 하지만 안주. 네. 그럼요. 나주에 가서 실제 나주 배를 또 네네. 음미하고 왔다는. 네. 그러면서 나주 나주 하니까 네네. 배를 옆에서 까주면서 이게 나주 배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국산 농수산물 네. 많이 사랑해 주실 바랍니다. 농수산 윤지 씨와 함께. 그럼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역시 신촌이거든요. 대기라고 있지만 이건 뭐 안 되죠? 아예 끝났죠. 아, 흡수해 주고. 진짜 가짜 맞춰봐라. 그런 프로그램이 아, 있었어요.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에이. 아, 안 되죠. 잡아도. 그럼요. 에이, 이거는 베인 손해죠. 가뿐하죠. 가뿐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말파이트한테 블루를 안 주고 제가 다 먹는 것 같았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말파이트에게 이렇게 블루를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죠. 다 이렇게 또. 근데 말파이트는 CM블루한테 가면 돼요. 나 아, 그럼요. 어차피 뭐 요즘에. 이제는 외톨이야. 외톨이죠. 그렇죠. 외톨이야. 외톨이야. 그렇죠. 블루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이제 외톨이가 돼서 이제 아웃사이더가 또 외톨이를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나이퍼 당하면서 스나이퍼와 함께 이제, 분쟁 그렇죠. 아, 들어가고 그때 이제 렉시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못하겠다 하면서 현동이랑 싸우고 하차하고 네네 네 바로 하차하고 네네 파괴되었습니다.
렉시가 하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애송이야. 그러니까 이 애송이를 작사 작곡한 게 또 누구겠습니까? 양파죠. 여러분 잊고 계시겠지만은 싸이였습니다. 싸이였죠. 네. 싸이가 학창 시절에 양파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애송이의 사랑. 그렇죠. 그래서 싸이가 그에 대한 사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싸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네네. 그리움만 쌓이네. 쌓인 걸 통해서 뭔가 이건 좀 더 제대로 기획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죠? 싸이더스를 만들었죠. 싸이더스. 그러니까 싸이를 계속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싸이더스. 야 더스. 야 싸이더스. 싸이더스. 지금 더 굴려야 돼. 꿀 빨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 싸이더스의 이름이 싸이더스 됐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슬픈 얘기가 있죠. 네. 여러분 이제 롤마켓은 뭐 시청만 하셔도 아, 그렇죠. 뭐 연애 시사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방면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그냥 네, 알 수 있습니다. 꿀 같은 소식들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블루 또 먹죠? 그럼요. 아 CM 블루도 울고 가겠네요. 네네네. CM 블루가 실제로 저 때문에 울었어요. 왜죠? 제가 또 CM 블루 앞에서 또 저의 가창력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사실 서현 씨와 약간 썸씽이 있었습니다. 서현 형이 살잖아. 네. 그러고 서현 형이 사네. 그래서 이런 나쁜 놈. 우리 정용화 씨가 눈물을 또 보였다는. 아. 그리고 또 슬픈 사연이 있죠. 예, 네, 여기서 그 사연을 듣고 우리 노사연 씨가 또 우리 만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빛도시를 차고 이무송 씨랑 이별이. 아, 그래서 이무송 씨랑 결혼한 거구나. 이런 또 슬픈 비하가 연예계 큰 거목이시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또 다. 한 소절만 그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만 불러준다면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노래라는 게 또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 타이밍을 또 제가 정확히 보여드려요 이제. 어떤 미드 잡으러 갑니까? 아 그럼요. 잡아야죠. 잡고 뒷공무니를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그냥 양보해줘요. 양보해야지. 네네. 양보의 미덕. 그렇죠. 네, 제가 또 이제 미더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더도 안 돼요. 전 도라지. 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역시 윷놀이할 때는 그냥 도보다는 백도라지. 백도가 제맛이거든요. 그럼요. 백도로 가서 그럼요. 그 한꺼번에 역전하는 그 맛. 그게 바로 그래서 나온 게 이걸 나진이 굽네. 그렇죠. 아,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굽네 치킨. 그렇습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네네네. 네네 치킨도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유재석의 10분의 1만 줘도 찾아갑니다. 10분의 1이요? 네네네. 너무 했나? 아, 100분의 1? 정조준? 아~ 야 마치 홍해가.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 빠빠빠. 안녕하세요 홍해입니다. 이러면서. 빠빠빠빠빠. 송해 씨가 많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홍해가 이제 해야 돼요. 네, 이제는 홍해가. 이제 홍해가.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네. 아 이거 또 방송국 기밀인데. 아 기밀인데 큰일 날 뻔 말 뻔했네. 우리 또 기밀 아저씨. 네. 아 네. 또 기밀분. 피의 웅덩이. 네. 네. 블라디미를 잘 보시게 되면 웅덩이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피 웅덩이에서. 블라디미르의 이 모든 힘의 기원이 사실 웅덩이에서 나옵니다. 엉덩이 아, 어? 아 그럼요. 설마 웅덩이. 저 형 김일분. 네 웅덩이. 아 그만 아 그만 거기까지 하자. 여러분 뭐, 블라디미르가 왜 빨간 의상을 입고 있겠습니까? 아 안 들키려고. 근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녹아들려고. 약간 카멜레온 같은. 그렇죠. 보호색. 그 효과를 노린 거죠. 아 보호색 효과를 여기서 또 과학 시간에 안 주고 열심히 공부했네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이과죠. 전 치과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아. 또 치과는 치과보험. 아 있어야 됩니다. 따로 준비가 돼 있죠. 있어야 됩니다. 네네. 치과보험을 준비 안 하면은 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가 써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가 탄탄. 네네. 이가 탄탄. 그거 백일섭잼. 그렇지. 이가 탄탄. 그렇죠. 오동통통. 네 막내세요 막내. 농심 너구리.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구리와 그렇죠. 이가 탄탄이 훈훈하게 또 하나로 결합했다는 조합잼. 그래 그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마치 곡괭이와 BF 대검이 만나서 네. 무아래 대검을 이루듯이 너구리와 이가 탄이 만나서 농심을 이루었다는. 그렇죠. 새우깡잼이죠. 요것도 이렇게 바로. 아 이건 뭐 어디서 도발을. 아 이건 뭐 이건 에이 뭐. 노답이죠. 노답이죠. 끝났네요. 첸가 1대1에서 이긴다는 거. 아 그럼요. 아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죠 이건 뭐. 저건 뺏겨도 돼요. 아 뺏기다니요. 준 거죠 그냥. 준 거지 준 거지. 공생 공생 준 거. 네네. 이거 주네.
이걸 주네. 그러면서 포탑을 밀게 되면 이득이죠. 그럼요. 이득이 쌓이고 쌓여서 네네. 육득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칠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뭐죠? 만득이죠. 만까지 가는군요 이게. 그럼요. 계속 쌓여서 만득까지 가야지 진정한 공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만득이 시리즈 전에 네네. 사실 최불암 시리즈가 대유행이었을 때. 그렇죠. 이 나쁜 만득이가 그럼요. 우리 불암이 형의 밥줄을 끊었어요. 그 전에 사실은 맹구 시리즈가 또 있었거든요. 그럼요. 아, 그래 최불암 아저씨가 너무 힘든 나머지 얼마 전 꽃보다 앱에 찬조 출연했다는 네네네. 네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랩? 그랩 안 그랩? 안 그랩. 하지만 따라가기. 아 그럼요. 아 샤코 쫓아갑니다. 588 잼 추격자 나오죠. 뭐냐? 588호 488호인가요? 488호냐 588호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바로 공생이죠. 공생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아 플라이세요. 역시 피웅덩이 치루쟁.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샤코 앞에서는. 샤코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안 돼. 안 돼. 그래서 찬 게 지금 니신이 차고 있는 게 안 되죠. 그렇죠. 안 돼 차고 있어요. 치과잼. 안과군요. 아, 네. 안과를 아마 이거나 저거나 네. 안과를 사는데 되게 안 가려 그래요. 그래서 안가 그러다. 아 이렇게 또 안가. 에 정조주. 전공 보내 사람. 빠빠빠빠. 안녕하세요. 홍해입니다. 자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네.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해입니다. 네 사실은 송해 선생님이랑 그 옆에 같이 따라서 반주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분이 진정한 그분의 그런 반주 실력이 네. 사실은 대낮부터 반주 한 잔 걸치시고 아 그래서 반주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서 반주잼. 그렇죠. 반주의 비밀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시는 분 자꾸 특산물 가져 나오잖아요. 네네네. 반주예요. 그래서 현실에 여러분들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도 발전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반주하면은 또 이제 피아노가 중요하겠죠. 그 피아노의 맑은 소리 어디서 나옵니까? 영창이죠. 영창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래 누가 가 있습니까? 우리 세븐이 또 세븐 씨와 그렇죠.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네네. 네, 우리 상추님이 거기서 맑은 소리에서 네네 맑은 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그렇죠. 맑은 소리 똥똥똥똥 고운 소리 똥똥똥똥 영창 피아노 영창 전국 노래자랑. 빠빠빠빠빠빠빠 빠라빠빠빠 안녕하세요. 요새 대세 뭡니까 여러분? 송입니다. 대세가 뭐죠? 빠빠빠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점핑 예 점핑 예 전국 노래자랑 에브리바디 전국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만간 아마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로 여러분들 네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아마 상추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어때? 매우 좋죠. 네네네. 우리 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 못 차리죠. 제가 다 만들었죠. 이거 뭐 10킬 15씩 이건 뭐. 와. 음악하죠? 아이고 이거 오디션 따위가 지금. 아 뒤로 뒷공문이 치고 있네. 그럼요. 닌자가 야. 등을 돌리게 배웠나? 역시 코리안 닌자 진정한 어떤 네, 시크릿 웨폰다운 네네. 네, 각시탈 앞에서는 뭐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다 안 되죠. 네. 어이구. 어이구. 안 됐으네 오네.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또 우리 또 안내 일기. 네. 그 안내 일기를 쓰는 사람이 원래는 안내가 아니에요. 그럼요. 안내 상치입니다. 갑니다. 어? 이야 이건 뭐 아 뭐 열심히 무빙 하는데 야 아, 열심히 무빙 하면 살려줘요. 네 열심히 무빙 하는 그 그렇죠 그 네. 안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열심히 발버둥 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마치 꼬리칸에 사람들이 네네 앞칸을 위해 전진하듯이 전진 아유 남궁뱅 좋아하시네요. 그럼요 네 남궁잼. 남궁잼. 아 그렇죠. 남궁잼이죠. 네네.
아, 네. 지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아, 지는 거 아니죠? 아, 지단이요. 아, 지단이. 지는 건 지네딘 지단. 그렇죠. 그렇죠. 대머리잼. 대머리 빡빡잼. 빡빡잼. 어, 리신하고 친척이에요. 아, 그럼. 리신하고 친척이에요. 둘이 굉장히 네. 각별한 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라이즈는 잊었어요. 네. 라이즈가 원래 과거에 지단의 애인이었는데, 라이즈가 너프된 이후로 요즘에 리신하고 네. 붙어 다닌다는. 더 이상은 너는 안 돼. 네네네. 그래서 아까 보인 게 조춘이 잠깐 보였잖아요. 조춘 소개로 만난 거예요, 둘이. 네, 둘이 그런 관계였다는 네. 거. 그래서 지단이 항상 그 게임이 나올 때는 흥국이가 있어요. 네네. 흥국이 형이 거기 나온다는. 그렇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아, 갓파이트! 갓파이트? No. 네. 아이, 좋아요. 이야! 아, 이건 뭐 기본이죠. 네, 이건 뭐 기본이죠. 그럼요. 네, 이건 마치 그 술집에 가면 술을 네네. 시키면 나오는 뻥튀기 같은. 기본 안주. 네, 기본 안주죠. 현실의 안주에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기본 안주라도 시키고 네네. 맥주를 먹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본 매너입니다. 매너예요. 먹고 살아야죠. 땅 파서 장사하나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땅 파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아까 그 아윤남궁뱅. 아윤남궁뱅 터졌네. 크로노 터졌네. 크로노널. 크로노널 터졌네. 크로노널. 크로노 터졌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보니까 억제가 밀려 있네요. 아, 이거는 뭐 그냥 기본 보너스죠. 네네. 치킨. 어? 어. 다음 템은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빨리 말씀하시죠. 그걸 말하려고 했어요. 아, 그럼요. 야만한 몽둥이. 남자라면 역시 몽둥이. 몽둥이죠. 그럼요. 중요합니다. 저의 몽둥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고. 이게 몽둥이의 끝부분이 아니라. 아이, 그만하세요. 몽둥이 아래쪽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 근데 짝이네요. 하나밖에.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아, 네네. 저게 그, 데리우스가. 아, 네네. 자르고 갔다. 아, 예, 예. 아,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역사 공부와 관련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네네. 사기. 그렇죠. 네네. 이런 게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사 공부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우수대리님께서 네. 조선 시대 때 그 많은 내시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럼요. 나는 역사 공부를 지난 시간에 또 해봤죠. 네. 미드 밀고요. 어느새 뭐 저는 18레벨. 아우 10킬 12어시. 사실 좀 됐어요 18레벨 지금. 네. 욕 나오겠네요. 아, 그럼요. 욕 나오죠. 욕 나오죠. 이거 완전 상대 입장에서는 욕 나오죠. 욕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욕 나올 때 바로 발언 가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발언. 욕 나올 때 욕 가고. 어감도 좋잖아요. 바로 발언. 아, 바로 발언. 아, 그럼요. 바로 발언. 갑니다. 먹죠, 먹죠, 아, 먹죠, 그냥, 먹죠. 아, 이건 뭐 가뿐하죠, 이건 뭐. 가뿐합니다. 이건 뭐. 가뿐 후도 가뿐이죠. 네, 피스 오브 케이크. 네네. 갑니다. 혼자 먹어요? 이거 아, 혼자 먹어요? 아이 가뿐하죠. 이야 솔바론. 뭐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까 솔드래곤에 걸... 이어서 네네. YG 새 신인 네네. 솔바론 데뷔 임박했습니다. 라인 관리까지. 그럼요 완벽하게 S라인으로 관리해줘야죠. 적으로 하여금 이거를 내가 가야 되나 막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네 바로 그런. 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요. 어 이거, 이거 자꾸 막아야 돼? 아니면 밀어야 돼? 그럼요. 상대는 미는 선택을 하네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등을 밀어버려야죠. 밀어버려야 돼요. 네. 갑니다. 가짜 있죠? 어? 어? 좋습니다. 다 죽일 수 있어요. 아 상대 정신 못 차리죠. 샤코가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날렵해서 뒤쪽으로 이동. 상대 엉덩이를 네네. 앙? 피를 더 철철 흘리게 블라디미르. 네네. 그냥 비뇨기가 가버리게 제드 뒷공무니 그냥 엉덩이를 시간 끄는 거죠? 그럼요. 오, 시간 잘 끄시는데요? 아, 그럼요. 이야. 좋습니다. 이 시간 끄는 능력에 반해서 제가 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대요. 거꾸로 가죠. 네, 우정 출연을 한 적이 있죠. 아, 정말요? 네네네. 어, 어떤 걸로? 그때 어떤 제가 벤자민이 손이 베는 그 칼 역할로 아, 제가 우정 출연했었죠. 네네. 우정 출연한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어쩐지 그 칼의 대가리가 크더라고요. 아, 네네네. 엄청 크던데? 아 그니까 네네네 제가 아니면 그 역할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소화할 수 없죠. 네네 저니까 가능하다는 거. 네 유일하게 머리 큰 네. 대역 전문 빗돌. 아 이거는 뭐 아, 보이죠? 부품력화. 이야 블라디미르 깜짝 놀래가지고 그니까 봐. 놀랬죠. 에 베인 놀랬어. 네, 놀래미도 아니고 그니까 에휴. 이거 뭐 놀래미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 낚시잼. 네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네체를 이렇게 쭉 빼놨기 때문에 이건 뭐 에이 발가락으로 해도 막죠 이거는. 그냥 막지. 네네. 그냥 막지. 끝났네요. 아 그럼요. 와이파이트 왔네요. 이거 더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안 받을 것 같은데? 아 볼 필요가 없죠 이거를. 아 끝났네요. 이미 뭐 이거 끝났습니다. 완벽하더라. 야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엑기스만 보는 것처럼. 아 그렇죠. 볼 필요 없어 더 이상. 28분 13초 조여정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네네. 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다 보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지. 필요엔 비타오베. 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비교는 간 때문이야. 비교는 간 때문이야. 어?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드를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저 와드가 일종의 어, 이제 자신의 유언. 다잉 메시지인 거죠. 지단에게 차였다. 그렇죠.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하지만 타살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지단이 보면 참 슬플 일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악리가 보면은 네가 그걸 악리? 그러면서 무한도전 출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에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면 정윤돈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도니도니 도니도니의 무말랭이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또 속보가. 그러면 데프콘이 껴가지고 나랑 듀엣으로 하자. 네네. 어 좋았어요. 아 약간 늦었어요. 그랩 실패하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괜찮아요. 어머니죠. 내가 네 어머니다. 어머니, 실패 어머니니까. 어머니.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머니 머니 애도 어머니. 도발 의미 없어요. 아, 그럼요. 안 되죠. 아 닌자가 등을 보였어요. 아 그럼요. 닌자에게 등을 보이는 거는 곧 중과도 같다라는. 네, 닌 잘하는 거죠. 네. 얼른 게임 그만하고 닌자! 아, 다 끝났네요. 그럼요. 한타 종료. 진짜는 도망가있죠 이미. 그럼요, 그럼요. 제드 깜짝 놀랐어요. 반전! 시스 센스급 반전이죠. 끝났네요. 아유, 마지막적 터치. 마지막은 제가. 아 그럼요. 포탑이 파괴됐지만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초난강이죠. 그렇죠. 초난감. 쿠사나기 치유시. 네. 이거 먹은 거 누가 치울래? 쿠사나기 치유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먹은 걸 항상 남는 걸 치우는 거는 초난강이라는. 그렇죠. 그런 또 스머프의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파파스모퍼가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가가멜이 치우는 것도 아니고 또 박명수 씨가 이게 더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박명수 씨도 사실은 어느 정도 치울 의무가 있어요. 네. 국민의 4대 의무거든요. 그래서 나온 소설이 치우천왕. 그렇죠 그렇죠. 아 좀 치우천왕. 그러니까 왜 안 치워? 맨날 안 치우니까. 홀스 같은 거죠. 네 갑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샤코가 치우는 거죠. 네 그렇죠. 치워야죠. 에이. 노답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건 뭐 CS면 뭐 모든 면에서 거의 압도적이네요. 아 그렇죠. 갑니다.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쭉쭉쭉 그냥 억제기가 재생성돼요. 셀가 같은 거죠. 네네. 어쩔 수 없이 손오반이 출동해야 되는. 네네. 그런 시간. 야 라인 미는 속도 보세요. 네, 남의 속도 모르고. 그니까. 어, 없는 척. 집에 간 척. 하지만, 나인 상황 보고, 어, 한타 오는구나. 이거, 나머지 4명이 막으면. 바텀 그냥 억제기, 이거 저 포탑 없는데요?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요, 바텀? 억제기? 보여드릴까? 아, 그냥 가주세요. 아, 보여드려요. 기안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렇죠. 각스타 샤코. 지금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아라 뒤에서 지금 백댄서로 나와 있어요. 네네. 갑니다. 가요. 이야 한타 시작. 궁극기 아무 의미 그래. 샤코 동냥바퀴 돌고 워밍업 한 이후에 분위기 보고 다시 아, 집으로. 아예. 예 결국에 한번 이렇게 정찰. 네. 예언자용이야. 웃고 있어도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미야. 아예 막 갔죠 이미.
이야! 차코 승리! 아, 목줄 놔버리고 싶네요, 승리! 네네네. 역시, 예, 목줄잼.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드 캐리. 캐리 오브 더 캐리였죠. 네! 부정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부정 선고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죠. 부정할 수 없어요. 마치 홀스의 지훈에 대한 부정처럼. 네! 부정할 수 없는. 바로 그 경기. 아, 네. 승리도 목줄다가 이걸 쳐다보면서. 그렇죠. 그 목을 풀었다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인연아! 이야! 감동적인 스토리죠. 네, 원래 그 이연이란 말은 그 군대 지금 현재 그 아니야 이연이. 아 이연이. 네네. 아 이연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연이야.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연아. 네,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왜 안 보일까요? 마술 하나 보여줄까? 뿅. 아 살아있네. 아, 살아있죠.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 리브하네. 그러네. 라이브하네. I'm alive. I'm alive. Yeah. I'm alive. Yo baby. Yo baby.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샤코잼 함께 해보셨고요. 아 완벽한 경기였죠. 네 완벽한 샤코의 어떤 그래프 한번 볼까요? 13킬 15어시. 네 그래프 한번 보죠. 데스도. 네. 제가 오로지 8어시. 아. 네. 그래프 한번 보죠. 네. 그래프요. 넘기셨나요? 아 빨리 말씀하시지. 아 이걸 넘겨. 아 제가 실수했네. 아 정말. 근데 어차피 그래프 볼 필요 있나요? 뻔한 거? 아 뻔하니까. 뻔하죠. 뻔하니까. 뻔한 뻔해. 아 그러니까 너무 뻔하긴 해요. 뻔할 뻔자. 마치 뻔데기야도 같은 거죠. 네 것처럼. 그렇죠. 뭔데 야만의 몽둥이.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아 그럼요. 머리를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기본 사이즈라는 게 사실 비슷하게 가기 마련이고요. 아 그럼요. 네 머리가 크고. 손도 크고. 아이 그만아. 에이. 에이. 다 알잖아요. 에이. 거의. 에이. 아이. 정말. 아이 팔꿈치에 뭐가 묻었네. 아이. 뭐 받침대를 따로. 아이 팔꿈치 이렇게 가벼워. 아이. 간지러 이렇게.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알잖아 다. 알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자. 응?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챔프 알뜰잠만 프로젝트 네.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소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뿌듯하네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희가 한 주에 걸쳐서 소개해드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소비자 여러분께 아쉬울 수도 있는 일종의 권리 박탈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를 다시 마련해서 여러분께 좋은 제품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는 거 거기서 저는 오늘 만족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네네. 오늘 뭐 오늘 일단 기존의 상품들을 다시 재입고된 상품들 일단 뭐 매진됐다고 하는데 네네. 저희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이런 상품들 저 뭐 추가적으로 다리우스라 데리우스라든지 직스 같은 것들 그렇죠. 데직스 같은 거 네네. 다시 한번 저희가 입고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네네네. 너무 상심할 때는 또 RF의 상심을 들으면서 그렇죠.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네 인천에 그 RF PC방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갈 때마다 항상 그 RF를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럼요. 저는 그런 한편으로는 뒤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솔리드를 생각을 하면서 네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 네. 의미 있는 시간들 그렇습니다. 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게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롤마켓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네네.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챔프 할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뿅.